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오늘은 촉촉함이 느껴지는 글래머한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어요. 그럼 함께 보실까요? 오늘은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사용해서 좀 가볍고 얇게 발라볼게요. 에뛰드 하우스 플레이 101 스틱 2호 인텐스 컬러 사용해 볼게요. 광대뼈 라인 쓸어주고 쿠션 퍼프를 사용해서 블렌딩 해줄게요. 약간 이목구비가 살아났죠? 메이블린의 핏미 컨실러를 사용해 눈가를 좀 입체적으로 밝혀볼게요. 이 제품은 촉촉한 크림 타입이어서 건조하지 않게 사용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얼굴 중앙 중심으로 밝혀볼게요. 파우더 처리를 해볼게요. 가볍게 얹어주고 눈썹을 그려볼게요. 제가 사용한 제품은 바비브라운의 마호가니 컬러예요. 눈썹 항상 그릴 때마다 그 하루하루 편차가 너무 크지 않아요? 저는 어떤 날은 눈썹이 너무 안 그려져서 막 20분, 30분씩 눈썹만 계속 신경을 쓰는 적이 많았거든요. 또 어떤 땐 되게 잘 그려지고. 눈썹 하나로 조금 사람이 됐죠? 이제 전체적으로 눈두덩이에 음영을 넣어볼게요. 오늘 사용할 컬러는 여기 이글립스의 슬림핏 쉐딩 진저 슬림핏 컬러를 사용해볼게요. 이렇게 붉은기가 없어서 이렇게 눈가나 콧대 음영 주기가 좋더라고요. 같이 사용해볼 브러쉬는 리얼 테크닉스 제품입니다. 눈썹뼈 아이홀을 따라서 전체적으로 음영을 좀 깊게 넣어줄게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이죠? 눈 밑에 애교살 부분도 가볍게 쓸어줄게요. 붓에 남은 잔여량을 눈썹 위에도 한번 터치해줄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컬러가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색깔이 쌓이면서 나중에 전반적으로 좀 조화로운 컬러감을 낼 수가 있어요. 바비브라운의 토스트 컬러를 사용할게요. 컬러를 넓게 넓게 발라주고 뒤로 가면서 올라가듯 빠지게 발라줄게요. 눈이 조금 더 들어가 보이죠? 저 요런 컬러들을 너무 좋아해요. 브라운도. 이제 두 번째 컬러를 발라볼게요. 두 번째 컬러는 붉은기가 있는 브라운 컬러를 선택했고요. 에뛰드 하우스의 픽픽한 컬러입니다. 바비브라운의 삼각형 브러쉬를 사용해서 발라볼게요. 눈 뒤쪽 중앙부를 따라서 점점점점 올려주고 첫 번째 바른 붓으로 가볍게 펴주는 느낌으로 블렌딩 해줄게요. 보통 이 섀도우 컬러가 너무 많이 뭉친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까처럼 첫 번째 컬러를 사용한 붓에 이 잔여량으로 같이 연결시켜주는 느낌으로 발라주셔도 좋고요. 그냥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던
붓을 이용해서 이렇게 경계를 풀어주면 좀 자연스럽게 풀리니까 뭉치지 않게 연출하시기 좋을 거예요. 뒤쪽에서 앞으로 넘어가는 느낌으로 두 번째 컬러의 포인트를 줬습니다. 여기 경계선 있잖아요. 저는 눈두덩이가 부어서 항상 이쪽은 이렇게 튀어나와서 그늘져 보이는 거 있죠. 이쪽은 안 그러죠. 빼야 되나? 부족한 부분은 한 번 더 덧칠해서 양쪽을 이렇게 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터치업 해줄게요. 베카 제품으로 골드 글로시 컬러를 사용할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약간 탱탱한 질감의 제품이에요. 눈 앞머리에서 눈두덩이 위까지 넓게 펴발라줬어요. 이 제품은 태국에서 약 5,000원 정도에 산 뷰러인데 저는 약간 눈 요 끝이 항상 덜 찝히는 타입이었는데 이거 하고 나서는 정말 그 뭐지? 아 속눈썹 파마 한 것처럼 컬링이 굉장히 잘 돼요. 이거 정말 태국 여행 가시면 구매하시라고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속눈썹이 좀 바짝 올라갔죠? 점막 아이라인을 그려줄 거고요. 릴리바이 레드의 월넛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발라줄게요. 아이라인 이 부분을 진한 브라운 컬러로 좀 가볍게 채워줄게요. 에뛰드 하우스의 200년 된 초코 가게 컬러입니다. 브러쉬는 이니스프리요. 눈썹 끝 전체적인 라인을 이렇게 진한 브라운 컬러로 채워줬어요. 따로 아이라인을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이돌 래쉬 사용해서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오늘 선택한 속눈썹은 앞에서 뒤로 갈수록 좀 더 길어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속눈썹 풀은 듀오 제품 사용할게요. 눈 앞머리 라인만 점막을 발라줬어요. 아까 사용했던 이 진한 브라운 컬러를 눈 밑에 라인에도 발라줄게요. 에뛰드 플레이 101 펜슬 045번으로 눈 아래 점막에 여기 경계를 좀 오픈해줄게요. 클리오의 킬래쉬 볼륨 컬링 제품 사용해서 눈썹 컬링을 줄게요. 아이코닉의 루미네이터 제품을 사용해서 눈두덩이에 조금 더 화려함을 줄게요. 이 소량만 덜어내서 굉장히 광택감이 좋은 아이여가지고 여기 지금 눈 앞머리 눈두덩이 위쪽은 약간 반짝임이 있다 이런 느낌 정도로 가볍게 글로즈 제품을 사용해서 눈두덩이에 광택감을 좀 많이 살려줄게요. 어뮤즈 제품이에요. 가볍게 얹어서 광택감을 줍니다. 광택감이 보이시나요? 이제 블러셔를 발라볼게요. 코 윗부분도 스쳐서 발라줄게요. 이것도 태국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오마이 블러쉬 1번 아몬드 컬러입니다. 이제 립 컬러를 발라볼게요. 오늘 사용할 컬러는 맥의 벨벳 테디 컬러입니다. 제가 누드톤 립스틱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 그 중에 하나예요. 약간 핑크기가 돌아있는 베이지 컬러고 첫 번째로 요 컬러를 사용하고 두 번째로 요 컬러를 같이 사용해서 글로시함을 극대화시켜 줄 거예요. 우선 벨벳티지 제품을 입술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글로시함을 높여주기 위해 소뱅글로리 누디스트 컬러를 한 번 더 발라줄게요. 이 컬러를 발라주면 입술이 더 도톰해 보여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컬러입니다. 입술이 좀 볼륨 있고 글래머러스하게 표현됐죠? 이제 렌즈를 끼고 오겠습니다. 렌즈까지 착용하고 왔는데요. 글램하게 표현이 됐나요?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예쁜 척 하러 가볼까요? 오늘 메이크업은 끝났습니다. 촉촉함이 느껴지는 그런 메이크업인데 오늘 어떠셨어요? 이런 메이크업이 은근히 사진이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다음에 또 예쁜 메이크업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